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약간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인데요. 안경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물건을 지하철에 놓고 왔어요. 제가 지금 38살인데 처음입니다. 지하철에 물건을 놓고 내린 건 처음인데요. 내리자마자 분실물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위치를 물어보시고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분실물센터로 간게 아니라 제가 빨리 전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그래서 거의 내리자마자죠. 한 5분, 6분 있다가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지하철의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 그 위치에서 가까운 역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찾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등포구청역에서 내렸는데 발산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왕십리에서 영등포구청역을 지나서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5호선 지하철이었는데요. 발산역에 지금 도착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건이, 그러니까 다섯 정거장 만에 찾아서 지금 발산역에 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기 담아보기로 했고요. 한번 같이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바부터 입고 오늘 추우니까. 아니, 삼각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손으로 가리고 있어. 잠바 입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여러분들도 뭐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뭐 일단 분실하시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걱정되는 것은 네, 지금 11시 한 20분 좀 넘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물리지 않을까. 점심시간이랑 물리면 엄청 오래 기다리거나 못 찾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건. 대박 대박.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더 드렸고요. 반대로 제가 반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셨어요. 카드 안 찍어도 되게. 제가 이게 이 잠바는 작업할 때 입으려고 따로 준비한 잠바인데, 오늘 아침에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네, 5호선 분실물센터부터 시작해서 이 잠바를 맡아주신 분까지, 제가 사실 얼굴 뭐 같이 기념사진 뭐 이런 것도 찍고 싶었는데, 역시 저는 창피해서, 뭐랄까, 제가 아직 낯을 가려요. 근데 36살 될 때까지 낯을 가리는 바람에, 같이 사진을 찍거나 하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발산역에 올 일이 되게 많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음료수라도 하나. 네. 저 너무 영상 찍느라고 음료수도 못 챙겼어요. 다음에 영상 음료수라도 하나 챙겨서 네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